단점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네. 단점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었다. 고충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방송을 하면서 겪은 고충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그 네. 중간을 조율하는 게 가장 힘들고 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내가 그런 방송을 했을 때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입이 됐을 때 방송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내 시청자분들로 만들어서 이제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로 만들면은 해결될 문제긴 하지만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수많은 의견들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그게 제일 고충인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사장님께서 이제 검은사마 아니면은 로아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시는데 나도 맨 처음에는 똥물리의 컨셉인 줄 알고 방송 얘가 좀 할 줄 아는 애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냥 흥미롭고 이 게임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였어요. 진짜 이게 참 슬픈 건데 저는 진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전 요즘에 또 러브비트라는 게임에 꽂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그래도 좀 대중적인 유저층이 있는 게임들 막 몬스터헌터나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좀 탄탄한 유저층이 있는 게임들이면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 오셔가지고 도움도 주시고 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 라디오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막 편차가 심하진 않은데 옛날에는 저스트 채팅 할 때랑 게임 할 때랑 시청자 수 너무 괜찮? 심했어요. 그 기복이. 아, 네. 그거 네. 보고서 좀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금사양님께서? 나는 옛날부터 네.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IRL이나 네. 노래 때문에 유입이 되신 분들이 노래만 불러주길 원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채팅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현님도 게임 하시는 거 자주 하시잖아요. 게임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근데 그거를 굳이 방송 끄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방송에서 게임하는 버릇을 들이라는 얘기였어요. 게임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라디오 방송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현님이 좋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남을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거에 예를 둬야지 숫자에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면 방송 못하겠더라고요. 오, 금사님 방금 진짜 리얼 선배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스트리머는 이런 점이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것 좀 있을까요? 뭐 현실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스트리머 할 거면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멘탈이 좋아야 됩니다. 역시 강한 멘탈이 역시 첫 번째군요. 이전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멘탈이라는 부분이 악플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짜왔는데 이 콘텐츠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예. 합방이 있는데 예. 다른 스트리머분들이랑 티키타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내 긴장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내 얘긴가? 예. 결국엔 전체적으로 멘탈이 좋지가 않으면 대부분 힘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스트리밍을 하는 게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잖아요. 저나 다른 몇몇 스트리머분처럼 막 하루에 20시간씩 방송할 거 아닌 이상은 육체적 노동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정신적인 부분만 튼튼하시면 방송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시청자 수가 적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인드? 그런 것도 멘탈의 일부분이잖아요. 아, 맞아요. 저 방금 전에 자세 바꾸고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진짜 내 얘기 같아가지고 이거 인터뷰가 네. 아니라 갑자기 이언니 두드려 팬 중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제 사리 사욕도 있기 때문에 좋네요 이런 얘기. 혹시 사장님께서는 방송할 때와 방송을 안 할 때 본인의 모습이 많이 다른지 혹시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저는 방송이랑 실제 모습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평소에도 자주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이현님 아시잖아요. 저 연락할 때마다 맨날 게임하고 있고 진짜 그냥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방송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그 차이밖에 없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보증하지만 방송할 때와 사적인 거랑 진짜 똑같아요. 가시 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엔 가식이란 게 있었죠. 나이 공개 안 했을 때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식 있게 방송을 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옛날에는 목소리도 방송용 목소리 하이톤에 조곤조곤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에다가 항상 존댓말 쓰고 그 금사님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 이제 방송을 한 3-4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편하게 해야 사람들도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부터 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죠.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게 또 금사장님 방송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요? 뭐 장난으로 네. 막 여리여리한 목소리 딱 냈을 때 보면은 누구심? 원두님 데려와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이 더 편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편한 게 좋죠. 어찌됐든 간에 괴리감 느껴지는 것보다 그래도 편하고 친근하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좋지. 저도 방송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님 방송을 팔로해 주신 거군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를 맞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땡큐.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알았어. 나 칭찬해. 왜 당황해요? 아닙니다. 다음. 아니 근데 진짜 맞는데?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사장님. 말 돌리시네. 넘어가세요. 징긋. 스트리머를 하시면서 후회를 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뭘 할 때 후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멋있다. 반응이 왜? 아니 반응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아, 네. 방송을 하면서 뭔가 사소한 것들은 후회를 할 수는 있잖아요. 아. 가끔 컨텐츠 진행하다가 아 여기서 멘트 이렇게 받아칠 거라고 잠깐 후회는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 와 이거는 진짜 메모장 켜야 되는데 이거? 방송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 예 그쵸. 방송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그쵸. 내가 좋아서 시작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방송을 하는 거에 후회를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회를 느끼면 접어야지. 오 뿌뿌뿌뿌 자꾸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생각한 것보다 금사장님의 약간 프로페셔널한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를 엿보니까 이거 참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이거. 방송을 시작하시려는 사람들한테 사연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막 충고 같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노하우 같은 것도 괜찮고? 조언 같은 거를 하나를 하자면 결국엔 방송은 나와 내 시청자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주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충고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보답을 하거나 뭔가 성의를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이유식 느낌이 들면 구독권 막 50장씩 뿌리기도 하고 돈이 없다면은 시청자 참여 콘텐츠 해서 아 내 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 하고서 그냥 전화데이트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성의를 표현하면서 보답을 해주는 게 저는 방송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를 보러 오는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약간 스트리머로서 방송인이 어느 순간부터 변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게 당연하다. 당연시하게 됐을 때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대 했었을 때 약 한 12시간? 18시간인가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전대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런 좀 소중함을 갖고 보답과 성의를 표하면은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결론은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전화데이트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 사람은 진짜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뭐 이현님은 굳이 전화데이트 같은 거 안 하셔도 이렇게 컨텐츠 준비해서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하나의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뭘 하나 보려고 온 거니까 그쵸, 재밌는 컨텐츠 같은 거 이제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보답의 일환이죠.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약간 내가 너무 위에서 아래로 칭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정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이현님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현님은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예, 충고를 해주셨잖아요. 방송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제 충고를 해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면 이현님한테 질문 미리 받았었잖아요. 미리 받은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사실 저한테 진짜 메일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씩 방송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메일이나 DM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장비는 뭘 사야 하냐, 유튜브는 어떻게 관리하시냐, 방송 시청자들 어떻게 끌어모으셨냐, 뭐 성공의 비결이 뭐냐, 기타 등등 되게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딱 하나. 다 필요 없어요. 방송의 교과서가 어딨어요. 아 맞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세요. 뭐 게임이든 소통이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든 뭐든
부분은 그냥 일단 상관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나서 자기가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뭐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조언을 구하던가 하세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되게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방송 예.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일단 해보세요. 네. 일단 처음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는 진짜 대다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방송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또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고 확실히 직접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찌 보면 사장님도 개인적인 팬심이 생기게 된 그런 스트리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이니 이거에 대해서 좀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덕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 기분 진짜 좋았죠. 저는 사실 방송을 볼 때 막 저분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다 뭐 통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냥 네, 맞아요. 되게 네. 웃긴 사람이다 보니까 네. 가끔 전화 데이트나 시청자 참여 콘텐츠 같은 거 하면은 저도 약간 관종의 끼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어그로 끌고 에이. 내가 어그로 끄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되게 재밌게 해주잖아요. 거기서 약간 재밌었던 거지 저 사람이랑 엄청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 방송 잘 되길 응원하고 제가 그 당시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 보니까 방송을 좀 위안 좀 많이 받고 많이 웃고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막 통화도 하게 되고 같이 아. 게임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쵸. 친해졌을 때 처음엔 진짜 정신 못 차렸죠. 이게 막상 또 막 통화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대화를 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아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기분 째졌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성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처음에 네. 이제 차비님한테 팔로우도 받고 되게 여러 가지로 응원도 받고 그랬거든요. 많이 조언도 받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피자를 그냥 시켜 먹으려고 피자 시켰었는데 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뭐지 하고 봤는데 트위터 DM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차비님이신 거야. 왜 차비님이 오셨지 해가지고 딱 봤는데 현님 혹시 괜찮으시면 넷이 같이 하실래요? 한 거야. 어? 예! 당황하자 하면서 피자 온 거 바로 그냥 아버지한테 수루패스 탁 날리고 그 다음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바로 그냥 레지 켰는데 차비님이랑 게임에도 지금 너무 가슴이 도끼도끼 수루요 하고 있는데 진우님 계시고 프리님 계시고 내가 평상시부터 봐왔던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막 내가 무리수라도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와 그때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항상 봐왔던 그런 스트리머 분들이 나를 좀 같이 함께하고 응원도 하고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만큼 힘이 나고 기운이 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 스트리머다의 스트리머로서도 그렇고 지인으로서도 맞죠? 그렇고 맞죠? 되게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네. 처음에 그 감격과 감동 그 막 차오르는 느낌은 없긴 한데 예, 뭔지 알죠? 예, 뭔지 압니다. 예. 아직도 팬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이, 그쵸. 불러줄 때마다 기분 좋고 그러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오늘 괜찮으셨나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새롭네요. 아. 이런 거 아는 지인한테 인터뷰를 당하다니 아, 오늘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네. 지금 많이 좀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요? 네 지금 개꿀잠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요. 이거 개꿀잠 잘 수 있다 개꿀잠 못 잘 것 같다. 개꿀잠 잘 수 있다. 개꿀잠 잘 수 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